미안해 사랑아.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.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잘 키울 거야. 엄마 혼자 잘 해낼 거야.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 사랑아. 어, 선희야. 언니 자는데 전화한 거야? 목소리가 왜 그래? 그냥 잠깐 목이 좀 잠겼었어. 감기 기운 있는 건 아니지?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많이 힘들었지? 그 사람이 너 찾아갔었다면서.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혹시 만난 거야? 응. 너한테 친권 포기각서 써줬다고 얘기하더라. 미안해 언니. 내가 언니 임신한 거 괜히 말해서 언니 말대로 내가 끝까지 숨겼어야 됐는데 괜히 내가 밀려서 언니만 힘들게 만들었어. 미안해. 아니야, 오히려 잘 됐어. 그 사람이 몰랐으면 나 계속 헛된 기대 같은 거 품고 살았을지도 몰라. 이제 정말 아무 미련 없어. 우리 사랑이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 거야. 언니, 아빠 없어도 괜찮아. 나 꼭 살 거야. 안 죽고 건강하게 꼭 살아서 우리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야. 그래, 언니는 정말 좋은 엄마 될 거야. 나한테도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잖아. 언니가 나 살렸잖아. 나 지금까지 키워줬고. 선우야, 우리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웃자. 앞으로는 절대 울지 말자. 알았지? 언니, 끊을게. 또 통화하자.